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조재은입니다. 어려웠던 상반기를 뒤로 하고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관련돼서 이번 주에도 주간 증시 일정을 보면 변동성을 키울 만한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일에는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 8일에는 중요한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검은 금요일을 또 보냈기 때문에 이번 주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도 장중의 매매 시그널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잡아드릴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하반기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이 시각 현재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양지수 오늘 좀 등락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현재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0.20% 상승하면서 2310포인트 선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겨우겨우 2300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모양새지만 오늘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29포인트 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약간 약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도움 말씀 주실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정수 임상현 파트너 황예수 차장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관련돼서 장중 매매 시그널 종목별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관련돼서 그럼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볼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미장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또 오늘 밤 같은 경우는 휴장이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우리 증시 지난주 상승세를 좀 그대로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사실 조금은 드는 게 현실인데 관련돼서 지금 장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바로 잡아주시죠.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은 기술주 등등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다소 실패를 했다는 점들이 특징이었고요. 특히 이제 지난 상반기 시점에서는 굉장히 최악의 시점들을 맞이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한 반발 매수세도 여전히 유효했다는 점들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S&P 500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 섹터가 모두 상승을 진행했지만은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IT 섹터가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유틸리티, 임의소비재, 부동산 섹터가 가장 양호한 섹터로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3,387포인트에서 마감을 그리고 유로스탁스 50도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는 현재 PMI 지수가 여전히 상승 지수, 즉 50포인트 이상에서의 긍정적인 시장 전망에서 상승 마감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들은 지난 2020년 6월 이후로부터 최저 수준을 도달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하반기에서의 피크아웃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유로존 6월 CPI 예비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8.6% 상승을 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는 유로존에 있어서는 그간 물가에 관련된 압박이 굉장히 컸음에도 역대 최고치를 또 한번 갱신하는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그 전일 발표했던 미국 개인 소비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6.3% 발표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현재 증시에서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과 관련된 부분들의 여부를 절실하게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심해지는 만큼 경기 변동성, 즉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들이 계속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와 같은 안전자산 선호 금리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3%까지 상승했었던 10년물 국채 금리도 2.89%까지 하락을 하게 되는 듯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변동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제 국가들이 러시아 관련된 원유 수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제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보니까 현재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JP모건에서는 현재 유가 부분들을 오히려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들 발언을 하게 됨에 따라서 유가 시장은 사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WTI 가격이 이제 108달러 선에서 멈추게 된 부분은 이제 리비아 석유 생산 관련된 부분들 차질 부분들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에너지원 관련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미 5달러 이상을 넘어간 지가 꽤 오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소비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감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런 상황들은 소비력 감퇴,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낭비, 그리고 사회적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나 혹은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키웠지만은 유가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또 다시 한번 5%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각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서 여전히 경기에 대한 양적 완화를 굉장히 강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안화와 달러화의 가치가 굉장히 상반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104.91에서 멈추었는데 그래서 이제 105포인트 이상으로 달성하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다 각국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이런 시점에서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음 주 수요일에 또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여건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이미 FOMC에서는 0.75%포인트를 인상을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라는 부분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여파들이 굉장히 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상반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웠지만은 하반기 역시 전망이 더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이 원인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의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긴축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최근 이제 FOMC를 비롯해서 이제 ECB에서도 이제 제로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로금리에서부터의 어떤 이탈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보았던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더불어서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매도세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경기 침체가 왔을 때도 오히려 배당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실적 부분 중에 좀 탄탄했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다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변동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유효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입보다는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의 독립기념일로 휴장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스위스 루가노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회의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면서 각국에서의 서구 열광들을 주축으로 한 러시아, 중국에 대한 견제 부분들이 꾸준하게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서도 여전히 종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시되 현금화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4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전의 매매 시그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같은 경우 검은 금요일을 보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이 무겁게 주말을 보내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관련돼서 이번 주에도 변동성을 키울 만한 주요한 지표들의 발표와 더불어 이벤트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장중의 매매 시그널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종목 여러 가지 상담을 또 해주시느라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은 상승 출발을 좀 하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따른 전략과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자 지금 뭐 전일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2300을 이탈을 해서 시장이 또다시 폭락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걱정도 하셨을 텐데요. 그러려면 조선주도 지금 급락이 나와야 되고 철강주, 은행주, 보험주, 건설주들이 폭락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폭락이 안 나와요. 전날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그래서 전날 보니까 건설주들도 강하고 조선주도 강하고 철강주도 바닥 잡고 있는 걸 봐서는 일단은 지수 2300은 당장 깰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결국은 2300도 깨지고 뭐 하면서 다시 또 폭락은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안 떨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최근까지 한 달 동안에서 종목들,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낙폭과제에 따른 반등 이쪽을 기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에서는 지금 당장은 지금 IT만 약하고 나머지들은 다 강해요. 그러니까 은행주라든지 뭐 보험주라든지 이쪽 애들은 많이 빠지겠지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하기에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지수 같은 경우는 2300을 쉽게 깰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 업종의 대표주, 뭐 건설주, 뭐 조선주, 철강주, 은행주, 보험주가 버텨주면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 휴장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시장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미국 시장이 반드시 내일 양봉으로 반등을 좀 줘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에서는 미국 시장이 그래도 바닥을 잡은 건 아니고요. 좀 바닥에서 좀 버텨주겠다고 하방 경쟁의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양봉 하나만 더 나와주면 되는데 오늘 미국 시장 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까지 아마 장난을 칠 가능성이 높아요. 장난을 친다는 얘기는 지수를 불안불안하게 만들면서 미국 시장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혼자 또다시 2300을 내주는 척 그러면서 강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강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불안감을 좀 가중시킬 수가 있는데 많이 빠진 종목들은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만간에 반등을 노리시면 되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지금은 박스권 매매니까 많이 올라갔던 것 기준으로 올라오면 좀 팔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지수가 지금 아침에서는 상승 출발했다 지금 다시 밀리죠. 미국 시장이 나와야 우리나라 시장도 빠지는 게 허락이 되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폭락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미국 시장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흔드는 것은 개인들을 이제 그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제가 볼 때는 장난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 혼자 급락할 거라는 생각이 만약에 정말로 든다면 오늘 철강주, 건설주, 조선주들이 한 10% 이상 밀기로 내려간다. 급락이 한다. 와, 그럼 진짜 빠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업종의 대표주들, 전날 움직여서 보험주들 10% 이상 오늘 빠지는 게 아니라면 오늘 흔드는 척을 하고 개인들을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아마 다시 들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미국 시장이 열려야지만 그게 확인이 되는 거니까 미국 시장이 열릴 때까지는 지금은 낙폭과된 종목들을 갖고 있다면 잘 버티시고 매매 구간이니까 올라오면은 잘 편향됩니다. 올라오면 지금 뭐 건설주 같은 경우들은 이미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그렇게 많이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더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버티고 수급이 좋은 거 봐서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데 일단 조정받으면 다시 사고 올라오면 팔고 그런 매매가 유리하고요. 뭐 태양광 최근에 OCI 같은 경우도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물려있는 사람들은 뭐 갖고 있다가 수익으로 돌면 거기서 파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업종의 대표주주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뭐 시장이 2300을 지금 뭐 장중에 낸주긴 했지만 이거를 무참히 깨면서 바로 떨어진다는 조금 좀 두고 보시면서 좀 버티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현대차부터 현대차 질문 들어온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자, 자동차 업종, 압수수색 이상한 얘기 나왔다가 너무 빠졌다라는 얘기 때문에 다시 그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시장 2300, 오늘도 2300을 내줬지만, 이렇게 2300, 지금 2290이거든요? 그럼 현대차는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면은 지수가 지금 당장 빠질 거라면 지금 한 12만 원까지 내는 내려와야 10만 원을 내려와야 되니까 또 그러면 지금 빨리 20% 빠져야 돼요. 오늘 10% 20%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버티죠. 그렇다는 얘기는 차별화장이에요. 차별화장. 오늘 계속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버틸 가능성이 높고 오후장 들어가면은 버티다가 또 플러스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바닥에서 좀 들어올렸던 부분들은 전기차에 대한 이제 미국에서 현대차가 시장에 대한 지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LG전자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진출하겠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제 전기차들은 이제 충전소가 이게 이제 많이 보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이제 LG라는 대기업이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요소 때문에 좀 반등을 준 건데요. 시장이 지금 차별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다가 한 19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이 정도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롯데쇼핑인데요. 자, 롯데쇼핑 이 차트를 보면은 길게 보면 완전 바닥에 있어요. 완전 바닥에 있는데 지금 6년 만에 드디어 단기 순이익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마트의 시총도 지금 앞섰고, 그러니까 그동안 한 6년 동안 그 엄청난 그 구조조정을 실행을 하면서 안 되는 사업들 다 접어버리고 막 이런 등등 해갖고 내실을 좀 다지면서 그래서 지금 실적이 드디어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이마트의 시총도 지금 앞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마트는 지금 실적이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됐지만 얘네들은 애초에 등치를 키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계속 내실을 다지면서 부실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는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 이후에서 이제 계속 실적을 좀 탄탄하게 될 거라는 이제 여기저기의 이제 얘기들에 맞춰서 잘 버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10만 원 위에서는 계속 놓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급한 종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급 최근에 바꾸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보유하시면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온 두 가지 종목까지 좀 살펴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오후장까지 오늘장 작전은 저희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미국 시장이 열려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뭐 올라갈 건지 빠질 건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일 관망이 제일 만만해요.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이 100%가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최근에 단타를 들어간 사람들도 뭐 주식을 50%를 샀든 30%를 샀든 샀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현금은 내일 미국 시장이 확인이 되고 나서 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현금이 100%고 주식이 하나도 없다. 그럼 주식 10%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물타기 휘감에서 타이밍을 잡으면 되죠. 그래서 현금 여력이 무지무지하게 많다. 깨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근데 이미 대부분은 다 주식을 다 물려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절이 아니고 지금은 관망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많으면 지금 매수를,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관망을. 어쨌든 손절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은 관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송 중에 좀 떨어졌던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불안하게 2300선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양지수 빨간불을 켜내고 있긴 한데요. 불안한 모양새입니다. 미장도 오늘 밤 휴장이고 어떻게 좀 갈피를 잡아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끝났던 미중 시위는 국채금리의 급락 이 부분에 대해서 지수가 이제 반등을 좀 해줬는데 국채금리가 급락이 됐다는 어떤 것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의 어떤 상승폭, 상승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내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그널들이 이제 좋은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그 미국 증시의 어떤 흐름 속에서 아직은 일부 의견이지만은 금리 인하를 오히려 좀 해야 된다. 높은 인플레이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인하설을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일단은 용인을 하자, 그리고 경기 침체를 막자 하는 두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설득력이 부족하지만은 1분기 실적의 여선, GDP에서 2분기가 보통 1분기가 보통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입니다. 근데 2분기가 이제 둔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아마는 마이너스 2.1% 더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연착륙이 실패할 수도 있다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약간 둔화될 수도 있다 하는 기대감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급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하나둘씩 주장들이 대세는 아니지만은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흐름들을 잠깐 오늘 이제 지수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물론 오늘 이제 오늘의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외국인의 선물기죠. 외국인은 보통 이제 현물 매수는 아직 아니지만은 선물 매수가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 포지션상 좋은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수적인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거래소는 전저점을 살짝 하회를 했고요. 코스닥은 전저점을 하회를 좀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길적 분석으로 보면은 매수 신호는 어떻게 좀 잡히냐면은 20일선이 이렇게 우하향한 가운데 5일선이 쌍바닥을 보여줄 때 보여주고 크로스가 날 때가 진바닥. 일반적으로는 매수 신호가 좀 되죠. 반대로 매도 신호라는 것은 21선이 전체 21선이 우상향이 됐을 때 현재 5일선이 쌍봉으로 그려졌을 때죠. 쌍봉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탈이 됐을 때가 매도 신호가 좀 잡혀주는데 지금 매수 신호가 좀 잡혀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지수는 현재 이야기 좀 했다시피 현재 여기 21선이 좀 요거가 있고요. 5일선이 지금 이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상태까지 와 있는데 전저점 깨고 또 내려가는 흐름들일지 아니면 여기서 좀 돌려놓을지 뭐 지켜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의미 있는 반등이 주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황이 좀 유리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여기가 있고요. 5일선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좀 있죠.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5일선을 회복하면은 이제 요거 쌍바닥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지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종목은 이미 그 외바닥을 보이고 V자로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최근에 좀 있죠. 그래서 종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난 이제 그 주말에 끝난 미증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IT 쪽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잠깐 대형주주 동향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이제 부분들이 최약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 부분들이 지금 21선이 우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일선이 좀 낮아지는, 저점이 낮아지는 좀 약간 특이하게 좀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플러스 반전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쌍바닥이죠. 미리서 쌍바닥을 좀 찍고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사이클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미 현대차는 터닝의 어떤 흐름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민감주에 좀 해당이 됐던 네이버하고 카카오 동향을 보시면은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조금 힘이 센 편인 힘이 좀 세게 나와주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런 그 매수 신호로 봤을 때 한번 보시면은 21선이 우상향이 좀 되고 있고요 우하향이 되고 있고 우위선이 저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돌려놓으면은 저점이 높은 5일선 쌍바닥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매수 신호 좀 잡혀주는 그런 양상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는 조금 네이버하고 약간 그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바닥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체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주 쪽의 강세가 일단은 돋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현재 거래량으로 봤을 때 활발한 종목군들 잠깐 이제 보시면은 건설주 쪽이 좀 상당히 좀 낙폭과대가 좀 심했죠. 건설주 쪽이 상당 부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좀 있는 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이제 부분에 또 순환매로 한번 약간 뭐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특징적으로 좀 잡혀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더 살펴보면은. 현재 전력 설비가 상당 부분 강하게 좀 잡혀주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라는 것은 태양광이나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뿐만 아니라 원전 모두에도 이제 전력 설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력 설비가 이제 그 오늘 현재 제일 강한 종목이 이제 유화전기가 좀 되죠. 유화전기가 있는데 후발적으로 좀 현재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종목분들 한번 보시면 일제일전기는 어차피 이제 신고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히 강하죠. 근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현재 가격 조정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차트가 오령도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쌍봉 고점에서 한번 중간에 눌림목이 왔고 그다음에 작게도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대한전선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광명전기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이제 광명전기라는 종목군도 현재 바닥에서 한번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정을 보이다가 2단 상승하고 쌍봉에서 일단 조정에 냉난선까지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3일 상승 이틀 조정 5일선 받고 오늘 다시 한번 20일선을 관통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광명전기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제 보시면은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군도 나름대로 눈에 잡힙니다. 보성 파워텍이 최근에 굉장히 강세 종목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3월 달에 좀 히트를 했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루하게 하락을 좀 했고요. 현재 이 올라온 폭의 한 절반 정도 하락을 했고 상승하고 눌림목 정도 나와줬던 그런 요소가 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눌림목이 거의 완성이 되지 않았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보성 파워텍도, 한번,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그,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자, 생각이 됩니다. 재룡전기나 이런 종목분들이 좀, 현재 이제 강하게 좀 올라가고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대원전선도 바닥권에 좀 양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네 번째 종목까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한 거 이게 제가 이야기를 좀 한 가운데 코스피가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아무튼 5일선 땅바닥을 찍고 22선 관통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코스피와 코스닥도 상승으로 돌아서준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 시장과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의 황현수 차장님과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미장 같은 경우는 휴장입니다. 연휴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 오늘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장 초반에 코스피 2300 깨더니 지금은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지금 현재 어떻게 점검해 주고 계실까요? 우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기관의 연기금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 지수가 다시 한번 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오미크론을 맞이해서 휴장하는 가운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기 지표가 어떤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지표가 발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지수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을 중심으로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것은 시장이 바닥을 좀 잡아가려는 안정화를 취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기관보다는 어떤 외국인의 그 현물과 수급 그 현물과 선물의 포지션을 유예를 살펴보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장 초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좀 앞두고 대형주 위주로 좀 살펴보자면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큰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자면 신저가 이야기가 연일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대형주들의 현재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장님? 우선 그 모든 그 업종과 종목들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 신저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번 주 그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어느 정도 조금은 그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횡보하거나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부터는 그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 구간에서는 대형주 같은 경우 조금씩 분할 매수로 오늘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은 구간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급하게는 말고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도 있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대형주들 위주로도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 좀 여쭈어봤습니다. 관련돼서도 오늘 여러 가지 종목도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그리고 앞서서도 건설사 수주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좀 다뤘었는데 건설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강합니다. 앞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건설주 같은 경우는 그 국내 그 금융가 상한제를 완화해 주는 것과 해외 플랜트 쪽에 노출도가 많은 업체들은 오히려 그 추가적인 해외 수주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건설주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외 할 것 없이 수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설주들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맞는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돼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 차장님께서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업종이나 섹터가 특히 있으실까요? 물론 지금 장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업종과 종목을 말씀드리기에는 약간은 조금 이런 모습이 있긴 하는데요.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업사이드가 올라가는 엔터 업종이라든지 일부 의류 소비 쪽 업종에 관심을 두시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이 마감까지 장중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너무 공격적으로 시장에 대응하시기보다는 물론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지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장 초반이라 어떤 특정한 업종이나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그나마 좀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엔터 업종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한번 좀 해드렸습니다. 엔터 관련돼서도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관련돼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 있으십니까? 대표적으로 SM과 JYP 엔터가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어느 정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관련돼서 콘서트 수입이라든지 관련된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을 살펴봤을 때 SM과 JYP 엔터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M과 JYP 엔터, 엔터주 중에서 2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차장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 저희가 어떻게 세워볼까요? 많은 분들이 관망이나 혹은 좀 보수적인 접근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형주 그리고 실적 업사이드가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낙폭거대 종목들에 대해서는 섣부른 빠른 매수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장 마감까지 어떤 외국인의 현물 포지션을 잘 살피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여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9시 27분이 넘어가고 있는 실적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0.13%, 0.41%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원 투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서부님과 함께합니다. 업서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오늘 7월 4일장 개장을 한 뒤로 지금 한 30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장을 좀 지켜봤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살짝 흔들리더니 다시 올라와 주는 모습 보이고 있고 오늘 또 미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잘 가요. KH건설 같은 종목들도 건설주 전반적으로 오늘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이야기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만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또 휴장이다 보니까 좀 기준을 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기준 삼기 어렵다 보니까 오늘은 관망세 움직임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속편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시장이 내일 어떻게 될까요? 맞추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이제 그냥 찍기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큰 호흡, 조금 더 큰 그림상에서 얘기를 해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미국이 휴장했었던 적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때도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월요일이었고,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혹 희한하게 미국 시장이 휴장일 때 다른 나라 좀 흔들어 놓거나 별로 안 좋은 상황들,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본장이 이제 하루 쉬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 열릴 때는, 그런 일이 있었니? 별거 없었는데? 라는 식으로 미국이 좋은 모습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그랬었거든요. 과연 요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요즘에 그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급격하게 나쁜 얘기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 동안에도 또 이제 점점점 얘기가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용어 있을 수 있어요. 더블 딥. 이제 한번 침체 부분들을 다시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침체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더블 딥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그리고 연준 의장조차도 파월 연준 의장조차도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 이 가능성이 커지는 이런 얘기들을 대놓고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시장의 공포감이 어떨까요? 그전에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버티면 돼. 떨어지면 저가 매수 계속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버틸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가 특히 지난 한 주간이 유난히 더 심하지 않았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 시장이 코스닥은 저점을 안 깼지만 코스피가 금요일 기준에 저점을 깼고
그죠?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또 이제 저점을 깼었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시도를 합니다. 지금,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하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 사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번 차트 한번 봐볼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금요일에 마이너스 3.8로 또 저점을 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도 반도체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난히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포인트를 보여줬고, 특히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무슨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나라들보다도 더 나쁜 모습을 보였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과도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좀 시장을 안 좋게 만들었던 업종을 좀 보자면 2차전지와 그리고 반도체가 최근까지 하락세에 가장 일조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해당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하고 이제 올라가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너무 그동안에 계속해서 오히려 가장 햇빛이 안 드는 시점이 지금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말이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현재 0.8%의 반등, 오늘 저점을 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삼성전자 역시 플러스 1.25로 저점을 55,700원까지 깼던 상황에서 지금 들어 올리는 시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시장이니까 오늘 조금 조심해서 가자, 관망세로 가자, 보수적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좀 있을 텐데요. 오히려 저는 실전 매매에 실전으로서 대응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포인트에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모습, 형체적인,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요 해당 종목들만 오늘 크게 흔들림이 없다라면 오히려 용기를 내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대려 좀 역발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어두운 전망, 어두운 얘기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다 하는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삼성전자 오늘은 조금 외국인들 매도세가 조금은 둔화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둔화된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집단 폭행을 우리가 뭐 학교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한 아이를 두고 여러 아이들이 집단 폭행을 돌아가면서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데, SK 하이닉스가 어찌 보면 약간 그런 형태의 또 외국인들의 어떤 중요한 창구를 통해서 매도를 계속 강했어요. 금요일에도 그랬었고, 오늘도 뭐 CLSA 같은 창구를 통해서 지금 압도적인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만 조금 진정된다라면,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어떠한 힌트를 가지고 바라봐서 좋은 움직임들을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경착륙이다, 그 다음에 뭐 더블딥이다,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뭐 식량 안보에 문제가 터졌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요, 시장이 너무 올라가고 너무 막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는 주식을 조금 오히려 둔화하고 좀 쉬고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안 하고 있는 돈들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제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는 오늘 또 처음 드립니다만, 오히려 지금부터 용기를 가져야 될 거고, 제가 사실은 4월달, 5월달 들어가기 전에, 4월달에 5월달 들어가기 전에 저는 5월, 6월, 7월 정도 정말 안 좋게 봅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 관점에서는 아직 7월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도 아직 썩 좋게 보진 않지만, 7월 중순이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조금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약간 일부라도 반등을 시도해주는 모습을 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현재 아마 계좌 상황을 보시면 상당히 엉망이신 분들, 손실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이라도 반등 나왔을 때에 이것이 이제 완전히 끝이라서 상승을 크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올라갈 때 내가 조금이라도 한 번 정도 더 하락이 나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현금을 비록 손실로 줄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조금은 용기를 가지고 조금만 더 버텨보는 전략으로 얘기를 좀 지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간단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흔들
끊임없다면 그래도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이지만 특별한 여기서 뭐 더 악재 나올 만한 얘기가 뭐 있을까요? 똑같은 이야기로 이제 반복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반복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하루 정도를 차라리 여유 있게 지켜보면서 미국 시장 본장 열려서 한번 정도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적인 부분들을 하는 게 더 현명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우리 업서분님께서는 중도의 미학을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려울 때는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오늘 같은 날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발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관련돼서 그렇다면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신지도 궁금한데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마켓 파워 종 잠깐 볼게요. 아침에 대형주가 40도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할 때는. 근데 지금 이게 20몇 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40도 육박했다가 다시 한번 지금 33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의 그 센터값이 마이너스 35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급격하게 아침에 떨어질 때 그때 만들어진 숫자이고 이게 마이너스 300을 다시 유지한다면 아마도 오늘 저점을 또 한 번 위협할 수 있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마켓 파워를 하루 종일 같이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고점이 94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된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일단 아침에 찍어 누를 때에 비하면 훨씬 괜찮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말자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고 그래도 1차적으로 올라갔을 때 좀 저항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2325포인트가 조금은 저항대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점 생각하시고 저는 일단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마도 2355 정도까지는 좀 반등을 조금만 더 위쪽을 열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코스닥이 저점을 깨지 아니하고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성공하게 된다면 21동 평균선 자리 정도까지는 반등을 조금 더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싶거든요. 한번 그 정도도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시점에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조금 변했어요. 그리고 아직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약간 우려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가격대, 그죠? 오늘 5만 5천 원대를 찍었다 하는 관점에서는 현재 삼성전자조차도 이제는 매수를 조금씩 어차피 뭐 우리가 이번 주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나가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조금은 긴 호흡에서 단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긴 호흡에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좀 생각되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35만 2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러한 종목분들도 단기 바닥을 만들어내는 형태를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3월 달에 한번 이렇게 밑에 빨간색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에 터치하고 반등이 꽤나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빨간색 라인을 터치를 해주면서 한번 단기 반등에 어떤 조금이라도 반등. 그러니까 1차 목표치는 20일 이동평균선 정도 됩니다. 시간 지나면 4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만이라도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면 혹은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내가 저점 매수를 해야 될까 혹은 물타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저런 정도 자리가 가장 적합한 자리일 수 있다. 남들은 공포에 의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자리 왜 여기서 반등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확률적으로 이렇게 빨간색 라인에 대형주가 터치를 하게 되면 반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오늘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하락할 때 6월달 하락에 압도적으로 그 우선순위로 좀 떨어지면서 시장을 하락을 이끌었던 그런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는 늘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단기 목표 40만 원을 한번 제시해드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점검과 더불어서 대형주 위주로 점검을 특히나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버텨줘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저희가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코스피는 0.25%, 코스닥은 0.45%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